7초 에어타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5분 19초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선택의 모델 역시 그것과 동일한 카본 모노코크를 사용했고요. 무려 900마력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크기 또한 모두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게 제작이 됐는데요. 이 차를 정말 우리가 레이싱 선수처럼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이 차량은 선행팀에서 굉장히 비밀리에 개발이 됐는데 아쉽게도 양산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원신 프로젝트에 공개가 되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 단 한 대뿐인 차 V9 스피리트를 아시아 최초로 포르쉐 입구는 서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출신의 디자이너인 정우성 디자이너님이 디자인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가슴 뛰고 좀 특별한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포르쉐 입구는 전시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끝나면 이 차량은 한국에는 다시 못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차량 역시 독일의 포르쉐 뮤지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한 차량을 오늘까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눈으로 사진으로 많이 남기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시는 길 쪽에 나이프 스타일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르쉐의 다양한 굿즈들 만나보시면서 나가실 때까지 의미 있고 포르쉐의 역사를 또 새롭게 알고 가시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지만 한 가지 독특한 정보를 해드리자면 차의 보호 컨셉이에요. 고성 하이퍼카들의 시팅 포지션이 아주 레이싱카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면 레이싱 선수들만이 전용적인 드라이브
저기 뒤에 있는 918 스파이더 모델의 기록이 6분 57초예요. 근데 5분 19초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스텔레트 모델 역시 그것과 동일한 카본 모노코크를 사용했고요. 무려 900마력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게 됩니다. 휠과 차량의 사이즈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과 동일하게 제작이 됐는데요. 이 차량을 우리가 정말 레이싱 선수처럼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천행팀에서 굉장히 비밀리에 개발이 된 그 차량인데 아쉽게도 양산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언신 프로젝트에 공개가 되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전 세계에 단 한 대뿐인 차량입니다.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포르쉐 이코는 서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출신의 디자이너인 정호석 디자이너님께서 디자인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조금 더 가슴 뛰고 특별한 차량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포르쉐 이코는 서울의 마지막 정신날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919 스트레이트 차량은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기약이 없고요. 다른 차량 역시 독일의 포르쉐 무지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특별한 차량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오늘 눈으로 사진으로 마지막 날 정말 많이 받아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트레이트 차량은 모터스포츠 존의 하이브리드, 919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는 길에는 저희 라이프 스타일 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포르쉐의 다양한 굿즈까지 살펴보시면서 마지막까지 포르쉐의 역사와 또 포르쉐의 가치를 많이 공부하시고 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운전자가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게 가장 앞쪽 부분이 유행인데요. 이는 경쟁 자동차 엔스트레이트의 현상에서 영화가 바로 제작이 되는데 이 차의 기본이 외신가에서 오고 그리고 밤에도 멀리서 봤을 때 이 차가 다른 차와는 정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차가 포르쉐의 최상위급 하이퍼카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와 다른 특징 변화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면 포르쉐 918과 같이 배기관이 루프 바로즈를 내렸습니다. 이는 포르쉐만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휠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옆에 다리가고는 넓은 면도를 공기 역할을 위해서 디자인되었고 한국 자동차 기가 전체적으로 유기대의 조형적인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볼륨이 조형적으로도 유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할 차량입니다. 포르쉐 아이폰 서울 이벤트에 직접 오셔서 포르쉐 모터스포츠의 DNA를 가졌다는 999 스트리트를 직접 보시고 그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포르쉐 언신이라는 책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체가 9.19 하이브리드에서 왔기 때문에 낮은 고난과 높고 넓었던 데는 이 차의 고용감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큰 조형을 이용해서 원투의 디자인을 좀 더 다른 차체가 볼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에어인덕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모델들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앞으로 들어올 때 공기들은 각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친화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디테일이 이 안쪽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고는 보시다시피 2D로 제작이 되는데 이는 포르쉐가 얼마나 경량화에 힘을 쓰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이미지는 전반적으로는 약간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포르쉐의 너무 내란적인 디자인처라고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굉장히 넓은 쪽에 있으면 한 가지 3천원 정도의 편의된 연기를 보실 수 있는데 이는 기존적으로만 뛰어드는 것 같아요. 기존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기를 그리고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그런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고요. 사진을 받으니까 이런 연습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들의 개혁적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본론이 재현적으로도 이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할 차례입니다. 포르쉐 아이폰 서울 이벤트에 직접 오셔서 포르쉐 모터스포츠의 DNA를 가득 담은 99 스트리트를 직접 보시고 그 매력에 쭉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2차에 두 분이 외식해서 오고 또 밤에도 멀리
레진 있네. 아, 레진이구나. 비싸다, 레진. 레진이지 이거? 몰라.